오늘 머리 바꿨네요, 머리 스타일을. 내가 원래 오늘 머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눈썹 염색을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근데 눈썹 염색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묻으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귀엽다. 그렇게. 귀엽잖아요. 이거. 원래 앞머리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춥죠? 괜찮아요. 스타킹 신으라고. 아, 신어야 되네요. 근데 젖죠, 신발? 아. 플라트 슈즈? 뭐, 어떠? 응? 또 뭔가 왔어. 아, 뭐죠? 둘 함께하는 누나. 부부가 함께하는 멋진 웨딩 촬영. 그리고 꿈 같은 결혼식을 완성하세요. 와! 그림 예쁘다. 일본에 그런 게 없잖아요, 웨딩 촬영 같은 거. 알아요? 없어? 조금 있는데, 그 결혼식 날에 조금만 찍는데 한국은 완전 본격적으로 하고. 웨딩, 그러니까 추억, 기념, 아, 뭐지? 기념으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일단 일로 이제 가보자. 일단은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기대가 된다. 네. 어, 여기 예쁘다. 이쪽으로 오고. 여기요. 원래 이거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왜 웃음이 나와? 내가 노래 틀어줄까요? 어, 네네. 내가 딱 어울리는 노래 틀어줄게요. 이 노래 알아? 일본 밴드인데 에르레 가든 알아? 아, 에르레 가든 알아요. 제목이 메리미야. 사이사이 원투 메리미. 시끄럽다. 미안해. 집중해. 왜? 어? 아, 집중하라고. 이거 기다리는 게 힘들구만. 응? 됐어? 네! 어때요? 이쁘네. 아, 진짜 이쁘네. 잘 어울린다. 그래요? 응. 하지만 뭔가 고토바가 나갔다가 本当に 아, 도시요. 가나って 思うぐらい 뭔가 이간이 반응이 薄くて 心配になりました 一瞬. 진짜 이뻤어. 왜냐면 드레스 입은 거 처음 봤잖아요. 어린 신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이쁘니까 드레스 입으니까 확실히 이쁘더라고요, 진짜로. 사진 찍어도 돼? 네. 자, 하나, 둘, 셋. 이뻐. 이쁘다. 완전 키가 큰데 여기 써볼까요? 내가? 응. 여기다 자꾸 구력을 주려고 그래, 나한테. 써봐도 돼요, 여기에. 그거 뭐, 왜 발판 같은 거 있지 않아? 어? 없는데. 없어? 어, 166cm. 아니, 무슨 발판 같은 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166cm예요. 단... 단말. 미안해요.
네, 아니에요. 그 봐, 뭐 있잖아.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잘 어울리네. 고마워요. 두 번째. 또 있지 않아? 또 입어봐. 안녕. 짠! 짠! 어때요? 이뻐요. 어때요? 이쁘네. 아까가 좋아요? 나 아까가 더 좋아. 아, 그래요? 이것도 예쁘죠. 지금도 이쁜데 아까가 좀 더 예쁜 것 같아. 아, 그래요? 우리 둘 선택할 때마다 다른 걸 좋아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 더 있잖아, 하나. 세 번째? 잊지 마요, 이걸. 예쁘죠? 이쁘긴 이뻐. 알았어요. 바이바이. 두 번째 의상은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좀 그런 느낌이었고 계속 첫 번째 걸 우겼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예뻤다니까요. 제일 예쁘다. 아, 그래요? 이거 예뻐요. 아, 내가 진짜 이쁘면 뭐 보여주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뻐서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어, 맞아? 그거. 되나요? 말한 적 있나요? 그댈 사랑합니다. 난 그 단어로밖에 사랑해 사랑해 말밖에 답을 버리 없어서 이쁘다 진짜. 이렇게 사진 찍어도 돼요? 하나 둘 셋. 이쁘네. 저도 이걸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어? 맞네, 의견. 에이. 아테나, 아테나. 아테나 여신. 왜냐면 아테나에 나온 사람들 풀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요. 묘했어요. 야빠리. 드레스 때, 난나산토 에라브거든 의미가 아른다나, 또, 思いました. 嬉しいっていう, 이런나 기모찌가 고사시てる 感じでした. 입었어요. 좋아? 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그 무대 같은 그런 웨딩숍 처음 봤어요. 일본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그. 아니야, 내가 일본에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이런 데서 있는 결혼식장에서 배우 어떤 모델 하시는 분인데. 예쁜 배우? 응? 예쁜 배우? 누구죠? 이름 까먹었어. 기억에 남아있었구나. 아, 뭘 기억에 남아. 누나가 그 드레스 물어보니까 얘기한 거잖아. 그렇구나. 진짜. 나 또 턱시도 입어야 되는데? 응. 이쪽으로 드디어. 오세요. 드디어 남편. 아, 근데 큰일 났네. 아, 미치겠네. 패셔니스타. 뭘 또 패셔니스타야. 패셔니스타. 그러지 마. 가운데. 다 입었어요? 네. 사실 제가 살이 쪘어요. 살이 쪄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이 짧고 목이 굵어요. 셔츠를 입으면 정말 이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돼요. 와. 괜찮아요, 나? 어, 멋있다. 이렇게 어색하지? 멋지마요. 좀 남성스럽게 포즈 해봐요. 어, 멋있다. 남성스럽게? 아, 이거 지금 한 거야, 나? 어, 지금도 멋있어요. 이렇게 그래.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아이, 그거. 그거 아니고. 하지 마. 제가 기다리면서 아까 대답을 준비했는데요. 네? 스타트! 우리 결혼하자. 덜까지 사랑해. 털이야, 털. 실수했어요? 아니야. 이걸 덜. 털. 오, 실수했구나. 열심히 나는 진짜 고마워. 나 다른 옷 입고 올게. 아, 다른 것도 있어요? 어, 어떡한데? 돌. 왜 그럴까? 나 다 입었는데. 어? 와, 화이트. 네, 화이트랑 블랙 두 개. 프린스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 춤추실래요? 춤 춰야죠. 앉아 빨리. 네. 앉아 빨리. 네. 제가 준비했는데. 뭐야 또? 덜 멋있어요. 안 보이는데. 덜. 털이라니까 털. 털. 덜 멋있다는 거는 별로 안 멋있다는 얘기야. 응? 덜 말고 내가 별로 안 멋있다는 얘기잖아. 됐어, 일부러 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니죠. 어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거? 어. 그럼 저희 웨딩 촬영 하나요? 네,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촬영하러 들어가실 거예요. 와. 야, 갖고 올 것 같다 됐으네. やっ 빨리 어떻게 하시는 거나? 普段 카주얼한 옷을 가와이쿠 갖고요쿠 입고 나실 이미지인데 今回は 비시트 決まってる 감지가 すごい 好きでした. 야, 너네들이 친해졌구나. 얘 결혼했구나. 집이 망가졌네. 응? 어서. 어? 미니 드레스. 뭐야? 그래, 나 이런 거 좋아. 아, 그래? 어, 나 이런 거 좋아. 귀엽네. 귀여운 스타일로. 오늘 촬영은 드레스가 미니이기 때문에 약간 큐티하면서도 좀 사랑스럽게 이런 어. 느낌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손을 한번 살짝 잡아주시면 좋고요. 예? 손을 한번 살짝 잡아주시면 좋고요. 예? 한번 서로를 한번 잡아주세요, 서로. 손을 잡고.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예? 어색하세요? 아니,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좀 편안하게. 좋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번 알아보고. 자, 우리 신부님 발을 조금만 이쁘게 한번 살짝. 자, 서로 한번 마주보는 느낌도 한번 가볼게요. 서로 마주보면서 활짝 웃어주듯. 나 뭐라고. 왜. 나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화는 내지 마시고요. 화는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아, 좋고요. 마주 보면서 한 번 더. 그렇죠, 그런 느낌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좋고요. 저는 이제 편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눈도 잘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계속 누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누나가 자꾸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좀 많이 편하진 않나 봐요. 私 自分で気づいてない弱点を見つけたなというか見たいけど見れない感じがありました. 우리 촬영은 신부님이 우리 신랑에게 달려가서 점프해서 안기는 컨셉을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안기는 컨셉을 촬영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보셨죠? 우리 저 옆에 있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자. 되나요? 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자 하나, 둘, 셋.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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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리만 띄워봐. 하나, 둘, 셋! 으야! 아우, 그렇죠. 그렇게. 아우, 좋아요. 잠깐만. 달려와서 뛰는 게 안 되니까 우리 신라님이 형이 방금 전 들어서 한 바퀴만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서 좀 더. 응? 내가 누나를 안고 아, 이렇게 돌게. 괜찮겠어? 네,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아니야. 이 아저씨, 있어요? 이 사진 작가 분. 아, 여기 있어요. 예. 자, 자, 한번 들어볼까요? 가자! 오케이, 그럼 도세요. 더 신나게! 두 바퀴만 더! 자, 잠깐만요. 저 자연스러워지면 스킨십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킨십. 저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비비ってたんですけど, 근데 헌짱이 やってくれるのに 대해서 嬉しかったです. 왔다. 왔어요? 천에만 왔다. 한번씩 많이? 거기서 배웠어?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안 돼. 이거 옆쪽으로 해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빨리 찍자. 네. 자, 여기서는 아까도 좀 발랄하고 이렇게 갔다면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아. 배경도 좀 그러니까 좀 우리 신라님의 힘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서로 한번 마주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어, 좋아요. 한번 더. 어, 멋있어요. 신라님도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연주해주듯. 아, 좋아요. 그 느낌. 약간 세트를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촬영을 좀 할게요. 자, 잠깐만 쉬세요. 뭐야? 뭐야? 이거 우리 노래 아니야?
신는 거 이거? 뭐 신는 거 뭐 오랜만에 내가 이 뭐라고 이렇게 했다가 싸. 그 내가요, 절대 못하더라. 난데? 응? 기타요. 내가 기타인가 보네. 약간 この前姉ちゃんの歌も聞きたいなって言ってたので まずいなと思いながらもいろいろしてもらったからこそ答え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です京都で撮影をしてたので家にいなくてなのでピアノ教室のスタジオを2時間ぐらい借りたりとかをそれを何回かして 진짜 처음 그런 거 받아봐요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단 한 명이 그렇게 해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 소름이 싹 돋았고요 계속 그걸 멍하니 이렇게 바라봤어요 웃으면서 뭉클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멍했어요 그냥 계속 멍 이게 뭐지? 연습했어 아, 멋있다 아 완전 떨려 진짜로? 근데 전 이별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결혼할 수 있는지로 바꿨어요 가사 여기 봐 누나 가사를 바꾼 거야? 응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만 사랑했나 봐 숨도 못 쉬고 여기야? 네 도대체 언제쯤 결혼할 수 있는지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만 사랑하나 봐 사랑의 말이 뭐가 어려워 입술조차 떼지 못하고 머뭇거려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하나 봐 흉터보다 더 깊이 가슴에 남아 너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와 완전 긴장했어요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열심히 했어요 감동해요 진짜 감동해요 아직 떨려 노래를 원래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그거 보고 계속 보고만 있으면 왠지 누나가 민망해 할 것 같기도 하고 선물이지만 같이 해야죠. 伝わったかなっていうなんか心が温かくなってサプライズってあんましたことなかったんですけど私も幸せになりました。 Really?